안녕하세요. 오늘은 일간, 일간을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경금. 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흔한 말로 물상돈을 금쇠고철로 이야기합니다. 고철로 비유합니다. 이 고철은 반드시 정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정화. 고철이 용광로를 만나지 않으면 걔는 고철로서 부식되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반드시 경금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정화는 음간이므로 반드시 힘이 있어줘야 한다. 힘이 없으면 경금을 녹이려다가 녹이지 못하고 헛수고 고생만 한다.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주에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대운이나 이런 데서 정화를 갖고 태어났는데 그럴 때는 어떤 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정 자체가 있는 정묘가 들어왔다. 정묘대운이 들어왔을 때 경금은 어떤 일을 시도하는데 하다가 도중에 만다 이렇게 보겠죠. 왜? 힘이 없으니까. 그러나 만약에 정사가 들어왔다. 아니면 정미가 들어왔다. 이럴 때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금을 녹이니까 결과물을 유출해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산출하게 된다.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정화가 있어야지 한다. 또한 정화는 통제를 하고 녹인다. 녹인다는 것은 규율을 지키려고 한다. 통제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가 있어야 관지군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관운을 볼 때는 경금에서 반드시 정화가 있냐를 봐주는 것이 일서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도 관직도 유추해 볼 수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화의 유무를 봐라. 힘이 있냐 없냐를 봐주라 이렇게 보겠죠. 그러므로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 정화가 필요하게 간목이 필요하다 그랬죠. 정화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얘가 목을 목생화로 해서 땔감으로 얘 불을 활활 태워주니까 얘는 힘을 받아서 얘를 녹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경금은 이 두 가지만 있어도 사주에서 신약하고 신강화를 떠나서 정화와 간목만 있어도 기본적으로 조금은 먹고 산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얘가 신강 사주에서 정화가 들어오고 간목이 힘있게 들어올 때는 재관이라 해가지고 재물과 명예를 얻게 되고 중요한 곳, 그러니까 큰 시험과 큰 승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을 출마하거나 아니면 장관에 오를 수 있느냐, 경금을 갖고 있을 때 정화와 간목이 신강사주에서 짱짱하게 돌 때는 그때는 백발백중 거기에 장관에 들어갈 수 있다, 장관이 될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서 이제 일간 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오행상 갑과 을이 들어올 때, 경은 갑과 을은 재에 해당이 됩니다.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면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남자에게는 재물과 절을 상징해주고 여자에게는 아버지를 상징해줍니다. 육친으로서는. 그런데 얘가 경금은 자체는 간목이 굉장히 필요한데 을목 자체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를 않는다. 을목은 풀이니까 자기가 빨아당기기만 하지 그렇게 반기는 것은 아니다. 경금은 근본적으로 간목을 원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경금 일주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갑과 을을 잘 보아라. 재물에 관계된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없을 경우에는 얘는 이 목적물이 없기 때문에 임수를 찾아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금 자체가 병과 정을 갖고 보자. 경금은 정화를 병화를 보면은 옛든 얘는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비추고 화려하게 한다. 녹이지는 못한다. 이럴 때는 이 사람이 화려하게 나갈 때는 병화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열매로 볼 때는, 결실로 볼 때는 오히려 정화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경금에 있어 정화는 편관이고 얘는 정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정관을 만났을 때, 경금이 정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격이 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성립된다 이쪽 올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을 병적 무기가 있습니다. 도에 해당이 됩니다. 도. 경금 자체는 일간 근본적으로 갑병부를 양간을 좋아합니다. 지가 양간 자체가. 근데 무토가 들어와서 경금이 들어올 때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할 때, 사업을 할때 무토가 들어오거나 기토가 들어올 때 신약 사주에서 무토와 기토가 들어올 때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경 자체 경인에서 경호 이민 이렇게 이런 사주를 이런 기운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이 자영업을 한다. 자, 여기서 식상이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얘가 뭔가를 풀어주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대운에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개수는 고차력의 개수는 비에 해당됩니다. 비. 고차력의 비가 내리면 얘는 부식된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싫어하는 것이 개수를 싫어한다. 왜? 얘는 와서 자기를 부식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경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수의 기운을 갖고 있다면 남자에게는 장무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임수를 넣고 개수 하나만 있을 때는 이럴 때로 장무로 설명해 줄 수가 있는데, 아니면 자녀로 볼 수 있겠죠. 네 개수가 있을 때는 많이 마음고생한다. 장모로 인해서 마음고생한다. 도와줘도 별 힘이 없다. 자녀로 인해서 여성들은 개수가 있을 때는 마음고생을 한다. 희생을 하나 자녀에게 희생을 하나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럴 때는 또 다시 어떤 식으로 얘가 어느 시기에 도움이 들어오는가 다시 이 오행을 갖고 뒤져서 그 결과를 보면은 다시 또 반전된다. 그러니까 운 자체는 운명이라는 것은 계속 돌고 돈다는 것이죠. 어느 시기에 효도하고 어느 시기에 불효하고 어느 시기에는 정말 서로가 좋은 관계인데 어느 시기에는 악연으로 끝나는 것이 뭐냐, 다 이런 관계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경금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먼저 신강한가 신약한가를 봐라. 신강하다면 무조건 정화를 반드시 봐라. 근데 정화가 약하냐? 그러면 하다가 만다. 그러면 그런 때는 인도를 하면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지 말고 그런 때는 멈추라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신강사주이면서 정화가 없다 그때 빨리 임수를 봐주라. 임수기운이 살아있으면 뭐냐? 마음껏 장사 사업을 해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그 사람이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다. 단 하나 중요한 것은 임수가 있고 신강사주에서 임수가 있을 때 사업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들은 뭐냐, 자기 스타일이 굉장히 강하다. 자기 고집으로 가고 자기 고집으로 성공하는 사람이다. 왜? 임수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정화 없는 경금은 통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풀어나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다. 오히려 그 뜻을 따라주는 것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자녀가, 나의 자녀가, 내 남편이, 나의 아내가 경금을 갖고 있을 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